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리보이의 키보드라는 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잔잔한 뭔가 EP 코드워크 되어 있고 굉장히 힙합스러운 드럼과 밑에 베이스가 들어간 그런 곡인데 앞에 초반부에 나오는 EP죠. 화성적인 부분의 코드와 그다음에 드럼을 좀 간단하게 드럼과 베이스를 간단하게 넣어서 제가 만들어 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곡은 83bpm이고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아노로 딴 거는 이렇게 돼요. 좀 뭔가 복잡하게 돼 있죠? 네 마디 패턴이 도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원곡을 청음을 한 다음에 근음을 바탕으로 메이저 마이너만 일단 붙인 거예요. 근데 이곡 같은 경우에는 보이싱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 형태로만 치게 될 경우에는 이 느낌이 안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노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음을 쌓는지를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드 또한 제가 이제 근음을 바탕으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좀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전 등의 막 되게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좀 제대로 그 코드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일단 제가 하는 방식은 근음을 뭔가 찾으면 여기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이저 마이너만 찾은 다음에 보이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만 좀 파악을 하거든요. 세븐이나 나인이나 뭐 서스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근음에다가 기본적으로 메이저 마이너만 붙였기 때문에 조금 원곡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구체적인 노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형은 이렇게 되시고 필요한 분은 요 캡처해서 쓰시면 돼요. 잠깐 일시정지 하든지. 그래서 처음에 노트는 여기 C샵, 그다음에 E, B, D샵, 그다음에 G샵까지 있는데 요게 C샵 마이너에서 노트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부터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면은 C샵 마이너가 되는데 마이너 7하고 9이 다 붙은 거죠. 근데 요 밑에 1도가 여기 와 있고 중간에 요 5도를 뺀 상태로 코드를 친 거죠. 근데 여기 있던 5도가 사실은 원래 여기 있는 게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누른 건데 인버전 돼서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처음 하시는 분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1, 3, 5, 7, 9 이렇게 친다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순서대로 치는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얘를 이렇게 한 옥타브 올려서 인버전 시키거나 혹은 한 옥타브 내려서 인버전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되게 일상 다반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실 때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코드, 그러니까 메이저 마이너 찾은 다음에 구체적인 보이싱 노트들이 어떻게 인버전이나 뭐돼 있는지 찾아내는 것들이 많이 연습하는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5도가 한 옥타브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첫 코드가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F샵 메이저죠. F샵 메이저 치게 되면 좀 보이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데 얘도 약간 좀 복잡하게 보이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갖다 붙이면은 막 서스포도 쓰고 막 이러는데 그냥 노트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왼손은 F샵, 위에는 E, G, A샵, D샵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B, 이게 아마 B 메이저였던 것 같은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5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B 메이저의 7과 9이 되거든요. 근데 5도가 인버전 돼서 이렇게 쳐져 있는 경우죠.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트가 뭉쳐져 있으면은 소리가 조금 특히나 지금 이곡 같은 경우에는 밑에 옥타브에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소리가 좀 뭉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로 쳐가지고 음을 좀 분산시키는 거죠. 옥타브별로. 그러면은 똑같은 코드인데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는 그런 음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데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좀 노트가 긴 부분들은 노트 화음이 위아래로 좀 많이 퍼져 있고 짧게 친 애들은 이렇게 옹기종기 좀 모여졌고 약간 이런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직접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메이저 코드 여기죠? 이메이저 코드인데 얘도 조금 뭔가 변형이 있죠. 이렇게 치면 이메이저 7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여기에 있던 세븐 노트가 인버전 돼서 내려오고 F샵인 9을 쳐주고 G샵 3도를 쳐주고 5도는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보이싱은 그냥 여장수 마음이에요, 사실상. 7을 넣을 거냐, 9을 넣을 거냐, 5도를 뺄 거냐,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기본형으로 1, 3, 5, 7, 9 이렇게 다 쳐보신 다음에 이제 넣고 빼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거나 이렇게 위아래로 바꿔보시면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노가다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지금 내가 만들려는 곡에 어떤 보이싱이 좀더 예쁘게 어울리는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경우의 수들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샵 마이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A샵 E, G샵 B, D샵. 그 다음에 D샵 마이너. D샵 G, B, C샵, F샵. 그래서 이두 개는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끝머리에는 G샵 메이저가 두 번이 땅땅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피아노로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보고한 게 아니라 청음을 했기 때문에 청음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뭐100% 맞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EP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옥타브를 사실상 많이 쓰진 않거든요. 뭐 100%는 아니지만 원래는 이렇게 좀 높게 쓰죠. 그래서 E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옥타브를 높여서 쓸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조금 뭔가 밝은 그런 바이브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원재 씨의 뭐 시차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면 조금 옥타브로 높여서 쳐가지고 좀 그런 잔잔하고 밝은 그런 바이브가 나는 반면에 이거는 옥타브를 낮게 쳐가지고 되게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느낌하고 그 다음에 EP를 칠때 벨로시티를 되게 약하게 친게 아니라 좀 벨로시티를 강하게 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종 완성곡은 이제 마스터, 믹스 마스터까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소리가 커진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세게 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좀 높여서 한요 정도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가 좀 포인트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그냥 임의대로 찍었습니다. 원곡에 1도음을 그대로 여기다 가져왔고, 조금 차이라면은 요거, 요 끝머리만 조금 박자에 맞춰서 엇박으로 집어넣은 거, 그 정도만 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 베이스 라인은 원곡하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검은색 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드럼하고 들으면은 이제 드럼과 같이 플레이가 됐을 때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패턴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넣고 그다음에 한번 드럼을 들어보도록 하죠. 드럼은 심플하게 이렇게 찍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드럼도 사실상 그냥 제 임의대로 찍은 건데요.
드럼 룹 하나에다가 킥과 스네어만 얹었고 밑에다가 이제 노이즈, 더스트죠. 이걸 살짝 넣어봤어요. 약간 요런 식으로. 이 원곡 같은 경우에 킥의 좀 성질이 되게 좀 하이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 해외 팝 R&B 같이 묵직하게 찍어주기보다는 조금 고역대의 킥이 찍어주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이거보다 좀더센거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좀 하이스러운 킥을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요거 기준으로 보자면 킥 1번에 좀 맞춰주기 위해서 밑에 단을 좀 채워준 거고요. 그래서 요 메인 드럼 룹하고 이렇게. 원본 이 드럼 룹은 약간 좀 이렇게 먹어주는 킥이라 그러죠? 이렇게 베이스가 먹히는. 그래서 여기다가 요킥두 개를 섞어서 그 다음에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요 드럼 룹을 기본으로 따라갔는데 여기 룹을 들어보면은 림샷 100% 림샷은 아니지만 해서 요런 림샷을 여기다 좀 섞어줬습니다. 좀 하이한 스네어에다가. 끄트머리 더스트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이닐이라 그러죠. 여기 이제 노이즈 소리. 이게 지금 영상에서 잘 들리지 모르겠는데 한 요쪽 요 구간에서 요 파형이 좀 굵게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사람 소리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를 사실상 안 좋아하는 래퍼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작업할 때이 더스트를 넣어달라고 더스트를 넣어줬는데 좀 나름 아이디어를 넣는다고 해가지고 이런 좀 앰비언스를 섞어서 넣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바이닐 돌아가는 노이즈만 넣어달라 해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기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래퍼랑 작업을 하실 때 래퍼의 기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그냥 노이즈만 있는 건좀 심심해가지고 제가 여기다가는 이런 사람 소리가 살짝 들어간 이런 걸 넣어봤어요.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참고로 뭐 댓글에 요청하신다고 해서 제가 다 만들어드리진 못하니까요. 그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